K3리그 26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경주한수원 축구단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창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즌 K3리그 정말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원정팀 경주한수원 축구단입니다. 김태용 골키퍼, 김민준, 가소련, 안지호, 황지용, 서명식, 손경환, 남준재, 김찬희. 아, 경주한수원에 서동현이 있다면 창원시청에는 양준모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 7골 그리고 중원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창원시청, 오른쪽이 원정팀 경주한수원입니다. 자, 경주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김슬기의 크로스. 박스 안쪽 높게 떴어요. 자, 지금 김태용 골키퍼가 점프하는 과정에서 손경환 왼손을 들었고 올려줬습니다. 길게 벗어납니다. 지금 김찬희의 머리에 상당히 더워 보이는데요. 네, 네. 굉장히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아,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원터치로 밟아줬고. 자, 좋아요. 패스가 많은데요. 오른쪽 연결. 중터치. 네. 옆금을 때립니다. 자, 지금은 터치가 조금 아쉬웠지만 결국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 임내삼 선수의 주발이었던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에 걸리면서 조금 빗맞은 슈팅 한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자, 확실하게 좋은 어떤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경기입니다. 손경환이 준비합니다. 자, 수비벽에 막혔어요. 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득점 없이 0-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자, 전반전은 양팀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 또 빠르지 않은 템포의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이 창원시청이 경주한수원에 비해서 조금 더 본인들의 플레이를 잘 가져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앙에서 압박을 한 이후에 빠르게 나가는 역습하는 그런 공격 패턴을 가져가면서 어떤 본인들이 준비해온 공격 패턴을 잘 가져갔고, 반면에 경주한 자, 설태현 주심이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경주한수원, 오른쪽이 창원시청. 손경환이 준비합니다. 붙여줬습니다. 높은 타점의 헤더를 보여줘봤던 가소련이었습니다. 확실히 경주도 이런 세트피스에서 강점이 있거든요. 프리킥 기회. 날카롭게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서동현의 헤더였는데요. 볼을 지켜주고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아, 네, 양준모 컵백 뒤쪽. 자, 슛. 네. 네. 대단히 좋은 기회. 하지만 이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돼야 되겠습니다. 한 번. 자, 네. 자, 터치 이후에 센스 있는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독특적인 움직임이나 인상적인 장면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나 송경환의 크로스에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는데 자, 밀고 올라갑니다. 좋아요. 크로스 올려도 골인데좋습니다. 이 세 명 사이 네, 양준모 아크 정면 네. 와, 지금 양준모의 개인 기량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사실 지금 완벽하게 열려있는 찬스가 아니었고 이 주변에서 붙어주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한 차례 좋은 슈팅까지 잘 본인의 좋은 능력을 좋은 패스 가스트래핑 왼쪽 측면 1대 시도합니다. 박스 안쪽 크로스 올려놓고 굴뚝했는데 김태용이 잡아냈습니다. 자, 다쿠마가 아, 나옵니다. 자, 앞으로 나왔어요. 양준모. 양준모 왼발 크로스. 네. 네, 지금은 네, 충돌이 지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자, 타쿠마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아, 지금 충돌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아, 지금 자, 머리 쪽에
전환 패스. 오, 네. 슛! 자, 네. 자,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지금 이 패스 투입이 굉장히 좋았고, 자, 이 송경환 선수의 클리어가 조금은 빗맞으면서 임예담 선수에 걸렸는데, 자, 지금도 오른발에 걸리다 보니까 조금 0점 조준이 잘 안 됐습니다. 반대편으로 전환 붙여줬습니다. 백헤더 여기서 네. 이승규가 잡아냈습니다. 자, 추가 시간을 흐르고 있고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네. 자, 이 공이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앞에서 경주환 선수 수비수들이 끊어내지 못했고 이 뒤로 흐르면서 이 김민규 선수가 헤딩을 했지만 조금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자, 양준모의 프리킥 궤적, 이 아이 코너킥 궤적이 모두 흘렀고요.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천했고 경주환 수원 안쪽 박스 안쪽 내주고 슛! 네. 자, 지금 마지막에 공격 지역으로 올라갔던 이 가소련에게 기회가 왔었는데요. 아, 이 슈팅이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 경주환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기회인데요. 자, 정말 이 마지막 찬스가 굉장히 세밀한 패스. 오늘 경기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던